거인가? 아니, 강화도 1시간 거리야, 1시간 거리 가까워. 아니, 근데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싸? 나가면 돈이야. 땅 파봐, 돈 나오나. 어? 나 철봉에서 500원 주었는데. 조용히 해. 아무튼 나간다, 돈이니까 다 챙겨야 돼. 이것도 챙길까 말까, 이거 수제비 먹으면 맛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는 꼭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엄마의 모습처럼. 아빠, 아 창문 좀 올려. 똥 냄새 나. 역시 시골에 오니까 소똥 냄새 나네. 거의 다 왔나 보다. 미안, 나 방구 꼈어. 여행할 땐 때론 아빠 방구 냄새와 소똥 냄새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엄마, 우리 광화도 어디 가는 거야? 가만 있어봐. 갈 데 다 있어. 엄마 계획 없지? 여기 인스타 검색하면 다 나와. 자, 강화도 하트. 어, 여기 나오네, 여기. 엄마는 맨날 하플만 가자 그래. 오, 여기다, 여기. 내가 아까 찾은 데가 여기야, 여기. 오, 좋다.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니? 놀러 온 날 꼭 이렇게 날씨가 안 좋다. 여보, 선글라스 쓰고 있잖아. 나 선글라스 끼고 있었지? 어머, 애들아, 여기 빨리 앞에 서봐. 사진 찍게, 사진. 아, 왜 여기서 사진을 찍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추억이야, 추억. 하나, 둘, 셋.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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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애들아, 일로 와봐, 여기. 어머, 종모태가 왜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아, 오빠도 해. 아, 사진 찍으시죠. 아, 빨리. 아이, 잘라, 잘라. 애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엄마는 여행을 가면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자고 한다. 웃자. 오, 완전 좋네, 좋아. 애들아, 빨리 들어와, 빨리. 오, 진짜로. 우와. 여기가 강화도에서 제일 맛있는 핫플이래, 핫플. 좀 봐봐, 농뷰야, 농뷰. 니네 논 본 적 있어? 농뷰야, 농뷰. 어서 먹을 거 골라봐, 먹을 거. 나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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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어. 어, 나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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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싶어. 나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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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하나씩만 골라, 하나씩만. 어, 왜? 밥 먹기 전에 뭐 많이 먹으면은 입맛 없어. 여행을 오면 엄마는 항상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 잠깐, 잠깐, 잠깐. 아니, 사진 찍어야지. 아우, 잘 됐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네. 이제 먹어도 되는 거지? 여행 가면 항상 SNS에 올릴 사진을 찍자고 한다. 엄마들. 이제 먹어도 되는 거지? 어, 잠깐, 잠깐. 아직 먹지 마. 아, 왜? 여기서 먹으면 안 돼.
들어가지. 아 왜? 여기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잖아. 집에도 에어컨은 있잖아. 엄마가 안 틀어주잖아. 이미 너 자꾸 말 듣고 할래? 빨리 나와. 아 진짜 더워. 여행 오면 엄마는 무조건 야외에서 먹자고 한다. 웃겨? 완전 맛있어. 아우 냄새 맡아 봐. 아우 신선한 공기. 이런 거 도시에서는 느낄 수도 없다고. 아우 너무 좋다. 여유롭고. 어, 잠깐만 저기 봐봐. 저기. 저기가 그 인스타에서 유명한 포토존이잖아. 포토존. 후지미 푸름이 저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돼. 아 지금 먹고 있잖아. 아니 저기서 무조건 찍어야 돼. 빨리 가서 앉아봐. 아니 앉아봐 앉아봐. 푸지미 푸름이 좀 친하게 붙어봐 더. 아니 푸지미 푸름이 좀 붙어봐 친해 보이게. 아 더워. 어우 이제 친해 보인다. 찍는다. 하나 둘 셋. 어우 사이 좋은 거 봐. 여행 오면 엄마는 남매끼리 친하게 사진 찍으라고 한다. 아 떨어져. 아 더워. 나도 더워. 아너 밀어. 아왜 그만 좀 싸워. 엄마도 저기서 한번 찍어줘. 여기서 찍어줘. 여기서. 오 여기 이걸 찍어줘. 하나, 둘, 셋. 엄마는 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꼭 뭔가를 항상 잡고 찍는다. 여보,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나오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난 싫은데. 뭐요? 장난이야. 나도 좋지. 아이, 여보, 그럼 오랜만에 애들도 없는데 나 잡아봐라. 아, 여보. 미안, 잡으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고 진짜 잡으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근데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여기 이렇게 참 많이 달려. 엄마 아빠는 여행 오면 항상 옛날 얘기를 한다. 부자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웃자.